강유정 파트너가 포착한 이슈도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이 오늘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의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인데요. 대선 후보별 수혜 예상주로 꼽히는 종목들이 2차전지, 방산 등 대형주에 몰려 있어 지수 등락폭이 커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승기를 잡느냐에 따라 관련주들의 희비는 엇갈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증권가는 토론 결과에 따라 업종별 차별화 장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연 해리스와 트럼프의 첫 토론 승자는 누가 될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두 번째 포착한 이슈, 강유정 파트너와는 미국 대선 TV 토론을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시간 반 정도 뒤면 미국의 필라델피아에서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토론이 시작이 되는데, 자, 두 사람의 온도차는 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뉴스를 찾아보니까. 네. 해리스 부통령은 며칠 전부터 지금 필라델피아에 와서 준비를 하고 리허설을 하고 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2시간 전에 도착해서 바로 들어가겠답니다. 네, 네, 아무래도 그 대선에 대한 경험이 또 많으신 그러니까요. 분이시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쇼맨십을 좀 더 강화를 해서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의도도 보이긴 네.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선 구도가 좀 재밌게 돌아가는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팽팽해요. 일단 두 이제 진영에서 내밀고 있는 이미지가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실패한 2인자와 vs 스트롱맨. 이건 트럼프 진영에서 네. 밀고 있는 거죠. 그쵸. 해리스 진영 쪽에서는 검사 딱 봐도 모범적인 이미지잖아요. 네. 검사 vs 범죄자 이런 프레임으로 지금 구도가 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비슷하네요. 네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럼 이런 TV 토론회가 미국 대선에 얼마만큼의 영향을 끼쳤나 네. 싶어서 관련 리포트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2008년도에는 이제 오바마와 맥케인이 대결을 했었는데요. 네. 1차 토론에서 오바마가 승리했다라는 의견이 거의 60% 가까이 됐었는데 당시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되기로 했었고요. 그쵸. 그다음에 2020년도 바이든과 트럼프 대결 네네.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결과를. 근데 이때도 1차 토론에서 바이든이 승리했다라고 평가한 의견이 뭐 이전에 오바마만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53%, 그러니까 여기서 우세했군요, 조금 더. 네, 우세한 승기를 잡아가면서 그대로 이제 대선까지 끌고 갔었던 거죠. 물론 변수도 한번 있긴 있었습니다. 네. 2016년도경 이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그쵸. 같이 이제 붙었었던 대결이 있었는데요. 이때는요. 다 1차도 그렇고요. 2차도 그렇고요.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이 승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대선 막판에 그 뭐 이메일 스캔들이 터지게 되면서 막판에 좀 뒤집어지게 되는데요. 사실 총 득표수에 있어서는 힐러리가 앞섰는데 네. 선거 인단수에서는 트럼프가 우세하면서 최종 당선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해리스 같은 경우에는 지지율이 트럼프가 지금 초박빙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뭐 한 1%포인트 정도의 격차로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선거 이제 모금이 좀 모여져 있는 네. 부분들을 보니까 선거 자금은 해리스 진영이 지금 한 2배 정도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거 인단에 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아직까지는 두 진영 모두 다 선거 인단 수가 좀 부족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분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번에 이제 해리스 부통령 같은 경우에는 처음이자 마지막 TV 토론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말 제대로 승기를 잡지 않으면은 그대로 이제 대선 결과로 이제 부정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잘하면은 그냥 선방이다라는 이야기가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많이 나오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일정을 보면요. 스윙 스테이트 쪽에서는 이제 9월 16일 스윙 스테이트가 뭐냐면 초박빙이라서 네네. 우위를 가릴 수가 없는 항상 결과가 달라지는 그런 곳들을 스윙 스테이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사전 투표가 9월 이제 16일부터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전 투표 수를 꽉 가져가기 위해서라면 당연히 이번 TV 토론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 만약에 승기를 잡을 경우에는 그다음에 이제 부통령 토론이 있겠죠. 여기서는 이제 우리 국내 증시에서 관련 업종들이 좀 더 이제 그쪽으로 이제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부통령 토론 일정이 또 10월 1일에 있다고 하니까 관련 일정을 확인하면서 업종 단 계속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종목
대북 전략 세워나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대선이 11월 5일인데 대선에 대통령 선거만 하는 게 아니라 미국 의회 쪽에서도 선거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 했을 때 IRA 법안 폐지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공화당까지 된다 한다면은 물론 이제 폐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겠네요. 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이 되고 그다음에 뭐 민주당 쪽에서 다수 의원을 차지하게 된다 한다면은 그래도 폐지까지는 아니고 좀 더 축소되는 범위에서 그렇게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이런 알력 다툼 오늘 10시 계속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이 주목하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대선 TV 토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업종이나 섹터가 연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된 또 이야기들이 어떻게 나올지도 이번 대선 토론의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계속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관련해서 이 수혜주, 트럼프와 이 해리스의 각각 수혜주들이 좀 구분이 되고 있는데 이런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주가 흐름은 어떤지 고은별 앵커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미국 대선의 토론을 앞두고 관련 기업들이 좀 들썩이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어제도 작은 기업을 중심으로는 강한 상승이 나오는 것이 포착이 됐는데요. 우선 지금 해리스와 트럼프 그 누가 당선이 돼도 수혜를 입을 것이다라고 언급되는 섹터 중에 하나가 바로 바이오와 마리화나입니다. 특히나 마리화나는 해리스 부통령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거론이 되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노선을 선회하면서 어제 강한 매기세가 쏠렸고요.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 결국에는 가격 제한폭까지 상승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낙태 관련 기업인 현대약품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대 강세를 보였고요. 대표적인 해리스 부통령과 연관돼서 움직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SY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이고요. 이번 주 들어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기업도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9%가량의 상승력이 나타났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상승했을 때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와 함께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야기할 때 꼭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가상화폐죠.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 1%가량의 상승에 그치긴 했지만 그래도 지지율이 상승할 때 변동성이 나타난다는 점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 관련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 역시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함께 움직이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 다만 어제 원전 관련 기업들은요 국내적인 이슈와 함께 엮이면서 1%가량 빠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대선 토론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지금 초박빙 상태의 구도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떠한 후보가 지금 승기를 잡고 움직일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주목되고 있고요. 지금 시간에서 트럼프 미디어의 주가가 5%가량 상승하면서 또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함께 체크하시면서 대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 대선 테마주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종목을 픽해볼까요? 지금부터 알아보시죠. 자,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을 봤는데 우리가 뭐 미국 대선이나 정치와 관련된 연관된 투자를 할 때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어느 후보 한 후보에 베팅을 하고 승리를 점치고 기대하는 게 아니라 두 후보에게 모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접점을 찾아서 투자를 해야 리스크도 줄이고 수익도 올릴 수 있는 게 아무래도 이 정치 테마와 관련된 투자 방법일 텐데 그럼 어떤 종목을 골라야 될까요? 저는 오늘 어차피 미 대선 지금 TV 토론회가 장중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보통 테마단의 종목들이 변동성을 키워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관심 있게 지켜볼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성첨단 소재를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지금 이제 양대 이제 같이 수혜를 볼 수 있는 업종단의 이제 그 섹터들이 몇 가지 있잖아요. 방산이나 조선 인프라 이런 쪽 섹터 같은 경우는 업종단에서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외인 기관 수급이 사실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좀 걸리죠. 네, 사실 지금 테마단에 있는 이제 업종군 같은 경우에는 남북 경협이나 가상화폐 이런 부분은 이제 트럼프 쪽 그리고 해리스 쪽 같은 경우에는 낙태나 메디케어 이제 마리하나 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해리스가 지금 현재 말을 좀 아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이제 TV 대선 토론회에서 가상화폐 쪽에 대해서 또 긍정적인 또 만약에 언급을 하게 된다 했을 때는 분명히 또 같이 또 엮이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번에는 일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9월 8일에 SNS를 통해서 그 마리아나 관련된 입장을 긍정적으로 지지한다라는
나는 쪽으로 입장을 갑자기 바꿨습니다. 젊은인들의 이제 표심을 이제 가져가기 위해서 그를 의식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아무튼 이런 대마 관련된 지금 테마가 이제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늘 증시에서는 조금 더 강하게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네. 오성첨단 소재가 전일 저는 이제 은봉이었을 때 보고서 우리 작가님한테 원고를 보내드렸는데 네. 막판에 갑자기 이제 급등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오늘장에서는 좀 더 강한 움직임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 트레이딩 관심 있다 하시는 분들만 일단 이 종목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오성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회사 쪽에서 의료용 마리하나 관련된 또 특허를 가지고 있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브리핑을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특허 관련해서 내용을 좀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의료용 대마 퇴행성 뇌질환 관련된 특허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보통 네. 이 대마에 들어간 성분이 그런 뇌질환 관련돼서 연구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이제 부분에 의해서 학술지나 뭐 이런 데에다가 논문도 발표를 하기도 했었고 이런 이제 관련 이슈가 지금 대마 관련주로서 지금 대장주격으로 움직임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구간에서의 상승세 우리 시청자분들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성첨단 소재 마리아나 관련 종목을 오늘 단기적으로 오늘 이 대선 TV 토론이 있으니까 우리 시장 장중에 열리니까 오늘 대응해 볼 만한 종목으로 알려주셨고요. 자, 서영훈 차장님은 그럼 조금 긴 시각에서 한번 볼까요? 어떤 종목 보세요? 일단은 저는 뭐 사실 대선 토론 관련주라고 해서 네. 좀 선별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좀 그렇죠. 있었고요. 네. 결국에는 이제 미국이 앞으로 투자 방향이 어디 흘러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선인 시스템을 선인 시스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인 시스템이라고 하면 좀 특이한 종목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이제 5G 장비 관련해서 이제 움직였던 종목으로서 그렇죠. 뭐 지난 대선 때도 뭐 그때도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 관련주 뭐 이렇게 해서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런 모멘텀도 있겠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선진 시스템의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ESS 쪽이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ESS 시스템 쪽에 대한 좀 케이스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장비 매출이 좀 증가를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력망 쪽에 대한 구축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ESS 쪽이 앞으로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좀 선별을 좀 해봤고요. 네. 일단은 뭐 3분기도 최대 매출을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적이 상당히 좀 기대감이 높을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그런 거에 비해서 최근 이제 주가의 흐름들은 좀 상승이 나왔다가 좀 눌린 네, 모습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느 정도 이제 좀 테마성에도 좀 동조해서 움직였던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고 여기에 따라 이제 실적도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했다 눌린 모습이지만 현재 구간에서 좀 보시면은 최상승폭에 대한 중심 가격에서는 어느 정도 좀 지지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네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상황 속에서 뭐 이런 좀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면 뭐 단기간에는 좀 이제 눌린 상황이지만 오히려 좀 신규 매수 접근 기회로서도 좀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실적과 미국 대선이 뭐 누가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좀 미국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네. 종목으로서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력 인프라 쪽을 오히려 좀 대선 끝나고 나서도 계속 좀 투자할 만한 섹터로 보시네요. 서진 시스템까지 함께 확인을 해봤는데 결국에 오늘 또 시장이 미국의 대선 TV 토론 때문에 재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움직일지 한번 잘 대비해보시고 두 분이 알려주신 종목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슈레이더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좋은 전략, 종목까지 알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